근데 오늘 주제는요, 싸우자 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좋은 일만 생기세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만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거다. 이걸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해라. 누구랑 비교하는 것도 웃기죠. 저는 제 인생을 제대로 살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끝까지 다 해보는 사람이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에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한계에 도전해보는 게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 해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고 싶어요. 그게 뭐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걱정만 하면서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뭔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시작을 해. 대단한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이 쌓이면 그게 대단해지는 거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순간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거든. 나 뭐 이거 지금 잠깐 뭐 졸면 어때? 아 잠깐 뭐 피곤하니까? 잠깐 핸드폰 하는데 뭐가 어때? 잠깐 딴짓하면 어때? 그 잠깐이 네 평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 준비된 것보다 더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준비된 만큼. 그냥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만큼.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못하는 애가 인생 살면서 네가 어느 순간에 최선을 하겠니? 안 그래?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애는 정말 평생을 최선을 다하는 순간 막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인생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나는 안 돼.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보면 거의 끝까지 인생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 어차피 상황은 정해져 있는 거고 바뀌는 거 없잖아. 상황은 안 바뀌어. 바뀔 수 있는 건 네 멘탈밖에 없어. 너희 지금 여유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어? 아니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 어디? 마지막까지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죽기 살기로 한번 나는 싸워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맞서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자신의 마인드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외부 환경을 바꿔야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변화를 끌어내는 힘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홀리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진화하는 존재다. 성장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렸다.